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선의 안보리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우선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윤관석, 그다음에 실형이 그대로 선고가 됐습니다. 원심 확정이 항소심에서 됐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는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국정원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놨는데 요거 문재인 정부 때 그야말로 무능한 인사들 갖다가 전면에 배치하고, 유능한 지금 국정원 요원들을 갖다가 뒤로 빼돌리는 바람에 그야말로 인사사고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감찰을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하간 참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국정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이 당사자인 지금 수미 테리를 위해서도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수미 테리의 어머님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딸은 말이지 죽어도 미국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다.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현직에 있을 때도 절대적인 보안을 굉장히 강조했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 수미 테리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한국의 부차관보로 일하고 있는 정박. 그런 게 이제 최근에 사퇴를 했어요. 정박 이제 그 대북 특별 대표가 되겠는데, 여러분들 정박하면 잘 모르시겠는데, 여성분인데요. 그러니까 성기만은 많이 아실 거예요. 성김의 후임자가 정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박으로까지 이게 불똥이 튀긴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더, 좀 핵심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데, 뉴스인데, 제가 방송 해보니까요, 우리 국내 정치권 뉴스 뜨끈뜨끈하게 너무 많아갖고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별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나라의 안보를 지킨다는 측면에서 제 방송 꼭 아주 자세히 들어주시면 제가 핵심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니까, 네, 참고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부산에서 1월 2일 날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그 응급 헬기를 타고 온 거,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특혜 아닙니까? 아니, 일반 응급 환자가 다, 죄송합니다. 나저 응급 헬기 좀 태워줘. 한다고 태워주겠어요? 뭐 특혜가 분명하죠. 권익위가 드디어 칼을 뺐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천준호 불려가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정청래도 불려가는 이런 수순으로 지금 권익위가 칼을 뺐어요. 제대로 빼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요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국내도 말이죠. 이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법률적 지위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게 사실상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복된 상태에 있는데,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 말이죠, 동성 커플을 배우자로 대우할 수는 없다, 민법상. 그러나 동성 결합이라고 돼 있네요. 결합, 그런 게 실체 사실혼관계에 있는 거,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는 아니지만 그냥 현실적으로 배우자하고 똑같이 대우해 줄 수밖에 없다. 왜냐? 이게 안 그러면 성적 차별이 되니까. 그거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니까.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요 판결의 의미는요, 요게 이제 소부, 이 소부에는요, 김선수 아주 좌파, 대법관 최고 핵심. 이 김선수가 대법관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서 소부에서 이견이 있으면 전원합의부로 넘어오잖아요. 전원합의부로 넘어왔는데, 요게 이제 말하자면 동성 커플의 이 사실혼은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배우자로서의 일정 수준의 이 법률적인 보호는 해줘야 된다. 대우는 해줘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내렸습니다. 기독교계의 반발이 좀 예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우선요, 지금 이제 이 동성 커플 부부는 아니지만은 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법상으로 보면은요, 아직까지는 이 동성을 갖다가 이그 배우자로 인정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동성결합이라는 말을 썼어요. 동성결합, 예, 이런 말을 써가지고 그러면서 동성결합에 대해서는 동성결합이기 때문에 이거 국민건강보호법상 피부양자로서의 지위는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 둘이 이제 동성결혼자인가요? 뭐 연애자인지, 동성연애자죠. 두 남성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 하나는 이제 소씨고,
다른 남성이 이제 김용민인데, 이 사람들이 2017년부터 동거하다가 2019년도에 결혼식까지 올리고 같이 살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배우자로 해서 이제 등록을 했는데, 요거를 건보에서는요, 2020년도에 그대로 사실은 배우자로 보고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언론에서 알려지고 난리가 나니까 공단에서, 아, 이거 차고다. 그래서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 그러니까 남편으로 돼 있는 이 소 씨가 뭐 부인으로 해놨겠죠. 뭐, 김영민이를 갖다가 이 부인으로 이제 올렸는데,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차고야 그러고 등록을 취소하니까 소송을 낸 겁니다. 소송을 냈어요. 자,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뭐, 지금 이제 이게 패소가 하고, 2심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1월, 소 씨에게 본래 이제 행정법원에서는 이제 패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성 간 사실혼 배우자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서울고검이 작년 2월에 요 1심 판결을 뒤엎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결합한 상대방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다를 뿐이고, 동일한 정도로 밀접한 생활 공동체 관계다. 그래서 동성 결합에만 피부양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원심 판결을 확정을 했어요. 대법원에서.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 이유를 보면요, 국민건강보호법상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주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거를 사실상 배우자로 대응해주는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윤관석 2심에서도 징역 2년이 확정됐어요. 요 뭐 내용은 여러분들 뭐 아주 뭐 워낙 많이 들으셔서 뭐 그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윤관석이가 말이죠. 지금 이제 2021년도 4월 28일 날 국회에서 300만 원이 든 봉투를 갖다가 나눠준 혐의, 20명한테. 요거가 걸려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6천만 원을 두 차례 걸쳐서 나눠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도 유죄 판결, 1심 유죄 판결이 그대로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윤관석에 대해서는요, 1심에서 한 대로 징역 2년. 그리고 이제 강내구 씨, 여러분들 뭐, 아주 강내구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강내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600만 원, 그리고 추징금 300만 원이 지난 1월에 1심에서 선고가 됐는데, 이번 2심에서도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결국은 이제 송영길이 계속 뭐 부인해 왔지만, 송영길의 유죄 판결은 시간 문제가 아니냐. 요게 똑같아요. 이화영 유죄니까 이재명 유죄. 그 다음에 김성태 유죄니까 이재명 유죄. 그런 것처럼 요 윤관석 핵심이잖아요. 강내구하고 윤관석이가 이제 수자원공사 감사. 이 윤관석이하고 이 강내구가 이제 제일 핵심 인물인데, 제일 핵심 주도 인물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아니 뭐 이정근이도 유죄 판결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완전히 송영길도 유죄 판결이고요. 다시 법정 구속으로 간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니, 지금 윤관석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잖아요. 그리고 강내구도 징역 1년 8개월. 그러니 뭐, 송영길은 거기다가 또 정치작법 위반 혐의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영길은 법정 구속이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혐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돈을 300만 원씩 돈봉투 20개 뿌린 거, 두 차례 걸쳐서. 자, 그리고 지금 강내구를 비롯한 관계자들, 민주당 의원들한테 돈을 내놔라, 금품을 요구한 거 전부 유죄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판결문 내용을 보면은요, 자, 이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해서요, 강내구가 이 경선 캠프에서 실질적인 조직 총괄 본부장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이성만하고 사업가 이 김모 씨한테 돈을 금품을 내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서 이성만한테는 천만 원을 내라고 했고, 그리고 이 사업가 김모 씨한테는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거 돈을 뿌린 거. 요거 전부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선거인을 갖다가 돈으로 배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드는 중대 범죄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지역위원장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수수한 윤관중은 엄중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윤관석은 또 누구보다도 삼선 의원으로서
당내 선거에 관한 법 제도를 아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졸였다. 이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가 시작되니까 강내와 연락해서 사건 축소를 시도한 점도 상당히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거 말고서도 윤관석이는 좀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뭐냐? 바로 허종식하고 이종만, 그 다음에 임종석한테 별도로 300만 원에 둔 봉투를 3개를 전다는 혐의. 요것도 별도로 기소돼서 지금 4달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요, 지금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바로 지금 한마디로 해서 문정권, 예, 국정원 인사 문제, 요거, 그리고 이제 공장 문제 관해서 감찰하겠다. 그리고 문책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밝힌 내용을 좀 더 직접적으로 인용을 해드린다면, 모두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국정원에 대해서 감찰이나 문책을 하면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상황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점은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 그리고요, 국정원이 사진에 찍히고 한 게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 아니냐. 그래서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나서 국정원에서 전문적인 외부 활동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바로는요, 미국, 뉴욕, FBI, 이쪽에서 수사를 계속 해왔고, 그리고 수미테리를 갖다가 외국 대리인 등록법으로 파라라고 하는데요, 이 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고, 본인은 철저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개된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2013년도 6월부터 작년 6월까지 국정원 간부의 요청으로 전현직 미 정부와의 관리를 만남을 주선한, 그리고 또 그의 칼럼을 쓰는 이런 그 한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고가의 명품 가방, 그리고 의류,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이런 그 지원을 받았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기소 조치가 됐고요. 요 이제 수미 테리는요, 기소 조치가 됐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현재 하루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의 연방지방검찰청에서는요,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줬다, 위협을 줬다. 그래서 이번 기소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전문성을 외국 정부에 팔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공공정책 담당자들에게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 대리는 계속된 경우에도 지금 10년 넘게 외국 정부를 돕기 위해서 싱크탱크를 이용해왔고, FBI는 외국 스파이들과 협력해서 미국 안보를 위탁해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종의 이제, 지금 이제 이 정부기관 요원들한테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미 국무부 대변인들이 오늘 이 파라법, 외국 대리인 등록법의 존재 이유는 정부 당국자들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알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가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테리 연구원이 소속되어 있던 CFR하고요,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는 정부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 수사 당국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말이죠. 미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 그러니까 대북 특별 대표예요. 차관 복급인데, 정박, 우리 한국계 여성, 아주 정보 전문가입니다. 자, 이분과도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와서 요 사단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 미 연방검찰의 공소장에 보면요, 테리 연구원이 2021년도 4월 16일경에 국정원 간부하고요, 이 CIA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그 정박과 관련해서 이분도 이제 CIA에서 이제 근무를 했고, 그리고 국가정보위원회 NIC, 꽤 경력이 거의 같아요, 두 사람이. 요런 데서 고위 간부, 특히 CIA에서 말이죠, 이분은 동아태 담당 미션센터 국장까지 지냈어요. 아주 높은 분인데, 요 분이 최근 지난 7월 5일날 국무부를 떠나게 됐는데, 바로 요 사건과 연계돼서 떠난 것이 아니냐, 이러한 그 이 추측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분의 이 사진, 얼굴 사진 한번 여러분께 이제 참고적으로 한번 뭐 보여드리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자, 그래서 아주 뭐 훌륭한 이분이 이제 이분은 이제 수미 테리가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박, 정박도 이제 우리 국내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워싱턴 총각에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지금 여성 대북 전문가입니다. 요 우측에,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좀 차관복급 대우를 받고 있는 고인사입니다. 아주 성공한 분인데, 둘 다 이제 대북 문제 전문가고 CIA, NIC, 이런 데서 근무한 분이고, 요 이제 정박이 더 계급은 높은 분이죠. 예. 자, 요 두 여성 전문가들이 안타깝게 이 미 사법당국의 이 조치에 사법 처리가 되는 거 참,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아일보에 말이죠. 이 동아일보의 순이 모친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굉장히 억울하다.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거는 너무나 억울하다. 미국을 위해 헌신하던 일했던 아이고 너무나 억울하다. 제 딸을 너무나 잘 아는데 중앙정부국에 들어간 뒤 딸을 보고는 미국을 위해 죽으라면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미국에 대한 애국심이 굉장히 강했다. 한국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말 그대로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미 아 이분은 굉장히 애국심이 강한 분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지 않으면은 애국심이 있지 않으면은요. 저도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근무를 많이 해서 저 일을 해봐서 아는데 한국계 미국인들이 더 조심해요.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총리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정부기관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서. 양국을 오가며 부지런히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예. 그리고 이미 오래 된 몇 년 전에 일하고 하는데 왜 갑자기 문제가 제기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2008년도 2009년도 백악관 NSC 보좌관 근무 시절에는 아예 일에 파묻혀서 지냈고 그야말로 점심 먹으러 갈 시간도 없어가지고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던 아이다. 수미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해온 얘기는 가령 김씨가 이 시집에 시집을 가면 시가에 헌신해야 한다. 친정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시가에서 죽을 각오로 일을 잘 하라. 이렇게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님도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먼저 최선을 다하라. 이미 왔으니까. 그게 결국은 한국을 위하는 길이다. 뭐 아주 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 모친도. 그러니까 뭐 모친이 이렇게 훌륭하니까. 이게 이제 딸이 이제 테리도 훌륭한 것이 아닐까. 아, 그리고요.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이 테리의 경우에는 평소 결벽증 수준으로 입이 무거웠다는 게, 이 어머니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딸이 미국 정부에 가서 일하면서부터는 입을 딱 다물고 살았다. 딸이 혹시 잠꼬대로라도 한 얘기가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밖에 하지 말아달라. 라는 말을 여러 차례 당부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보안의식이 뭐 어마어마하게 강한 그런 그 이 전문 엘리트 관료죠. 그리고 수미는 나에게 미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묻지도 말라고 했고 수미는 제게 딸이 세계 최강 미국 대국 미국을 위해 어딘가 한 구석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프라이드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 말한 적도 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또 굉장히 이거는 뭐 이 좋은 미담인데 테리 연구원이 말이죠.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영화인데요. 여기에서 그 배우를 잘해갖고 지금 이제 이 에미상 다큐멘터리 후보에 올라와 있어요. 에미상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부분 후보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미주적 지역 한인사회에서 너무나 열심히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에 연루돼 시련을 겪기도 하는데 걱정하지 마시다라는 위로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어서 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이제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에 하고 싶은 일이 지금 있지만은 지금은 아니다 침묵을 지키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50만 달러 어제 당일날 구속되자마자 바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게서 걱정하지 마시라 테리 연구는 잘 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엔 말이죠 참 우리 국정원에서도 이 공작의 기본 수칙을 조금 더 잘 지키고 예. 아, 그리고 또, 지금 수미테리의 경우는 이제 CIA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또 사실상 이제 전문 정보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수미테리도 또 공작, 뭐 당연히 정보활동 다 할 텐데 조금만 신경을 더 썼으면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상당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뭐 국정원도 살고 그 다음에 수미텔리도 이런 우여들은 이런 사법 처리가 되지 않는데 말이죠. 요걸 보면 이 정보 세계가 얼마나 냉정한지 제가 항상 얘기지만은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우리 국정원 요원들한테도 반면 교사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정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는 외교적인 동맹관계 이런 것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다. 냉엄한 아주 냉엄한 그 정보의 세계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국지만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재명 헬기 사건 뭐 다 아시죠? 1월 2일 날 발생한 사건인데, 그 당시 의사단체하고 시민단체에서 고발 조치했어요. 의사단체 쪽에서는 대한수화청소년과 의사회에서 고발 조치됐고, 뭐 당연히 업무방해하고 이제 의료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요거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그리고 권익위는 권익위대로 이제 그 수사가 쭉 진행되어 왔는데, 수사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경찰은 이제 해와경찰서, 예. 그래서 요 이제 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오늘 그 이제 천준호, 그 당시 천준호하고 정청래가 고발됐어요. 예. 그래서 천준호하고 정청래가 고발이 됐는데, 천준호한테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천준호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어요. 소환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일정을 조율해서 나가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겠다. 그래서 요거야말로 이제 최근에 이제 권익위가 이 김건희 여사 지금 조사 문제를 가지고 너무 봐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당시 과정에서 진행된 일련의 일을 정쟁화하자고는 이런 권익위 행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말이죠. 이게 공직자행동강령 위반으로 이제 되어 있어서 지금 조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청준호 주장은 국회의원은 권익위 관할 윤리강정 조사 대상이 아니다. 직접 조사 대상이 아닌데 조사 대상으로 삼고 통보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사안적으로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면죄부를 두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니까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야당 대표 정치 테러 사건을 꺼낸 것이 아니냐. 야당에 대한 보복성 조사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된다. 자, 근데 이거, 아니, 이게 뭐 윤리강령은 윤리강령이지만은요, 이거는 실적법 위반이 될 수 있죠. 당연히.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아까도 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1월 달에 지금 이제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그 다음에 평택시 의사회가 말이죠. 1월 8일 날, 요거 헬기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병원, 옮겨갔어? 요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봐요. 천준호하고 정청래를 업무방해, 그 다음에 응급의료법 위반, 이재명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죠.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죠. 임현택 청소년,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도 요거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양평은. 예,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그리고 이송할 만한 의학적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의사회, 그 다음에 시민단체, 예, 이런 데 고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그리고 권익위는 권익위대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요 특혜를 해놓고 전 국민이 분됐는데 지금 와서 국면조사라고 이 권익위의 조사를 갖다가 불법시하고 말이죠. 이 정쟁의 대상으로 권익위를 삼으려고 하는 민주당과 그 천준호, 이거 다 이재명의 지정이잖아요. 그래서 정청래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좀 조사해서 반드시 배치를 띄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거는요, 분명한, 예, 그야말로 이 법 위반이기 때문에 정청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